거 히히 쳐서 뭐 걸어서 끼거든. 걸어 걸어서 끼라 걸어 걸어서 끼라. 콩 올려도 맛있는데 꽃가물게나이 달고 너무 맛있어요. 손으로 할까? 아 잠깐. 그냥 설탕 넣고 꽃감 짤 썰이가 넣고 그러면은 달콤한 맛이 있지. 꽃감이 유명한가 봐요. 꽃감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꽃감 말랭이 꽃감 떡을 해보자 그래서 한 거죠. 잠깐 차렷해 주세요. 목이라고 합니다. 위에다 할머니입니다. 요리 조금 하는 김찬 할머니라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 어저께 우리 해봤잖아 같이. 할까요? 네? 꽃감 백설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안 맞다. 꽃감 백설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렇게 이리 크니까 요렇게 잘라. 감을 갖다가 요렇게 짜잖아. 썰이거든. 썰이다가 보면 요 안에 요 심이 있어. 심 요걸 갖다 요렇게 잘랐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자르면 돼. 두 번째 방법은 쌀가루를 네 바가지를 넣고 설탕은 요 바가지의 4분의 1 정도를 넣습니다. 아니지. 소주컵이 안 커. 소주컵만 넣었잖아. 야 이거 어찌 그리고 그래. 캐면 더 굳어. 이건 단맛이지. 단맛 아니면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깨는 아니 포치까 알쪽까 봐야지. 이거는 안 찍히거나 하고. 설탕은 요 바가지의 4분의 1 정도를 섞습니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 4분의 3 바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잘란 꽃감을 쌀가루에 때리 부어가지고 히히 쪄서 뭐 걸어서 끼거든. 걸어서 끼라 걸어서 끼라. 다섯 번째는 이렇게 잘 섞인 쌀가루를 바가지로 퍼서 시루에 붓는다. 떡 시루에 담아가지고 요래 요래 골란 시어머니 달래듯이 요래 요래 달래 요래 고르 패가지고 그러면 돼요. 시어머니 이걸 골랐나 무섭다. 그 다음 단계는 시루에 담은 쌀가루로 이제 솥에 얹습니다. 얹어가지고 뚜껑 딱 덮어놨고 20분 동안에는 놀든지 TV 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감으로 뭐 만든 거 또 유명한 거 있어요 여기? 예, 감식초가 있습니다. 들고 보여줘라 이거. 보통은 물에 타서 먹는데 우리 손주가 사이다를 좋아하는데 사이다 타서 오늘을 한번 마셔볼까? 사이다를 9 정도 넣고 1 정도. 됐다. 강도시로 얼음도시 대봉마을로 오세요.